자, 2021년 6월 고1 모의고사 41번, 4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고소공포증 같은 것을 극복하려면 낮은 곳에서 천천히 높은 곳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대인공포증,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진 않다. 하지만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옳은데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f you are afraid of, be afraid of. 두려워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자, 가정법 표현을 쓰고 있고 우두담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과거 표현. 만약 당신이 발코니에 서 있는 거, 높은 발코니에요. 고소공포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you would start on some low floors. 낮은 층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walk your way up.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To higher ones. 높은 층으로. It would be easy to face. 가주어진 조 쓰고 있죠. To 이하는 쉬울 것이다. Face. 직면하다의 표현이죠. A fear of standing on high balconies.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공포를 직면하기는 쉬울 것이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s totally controlled.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되는 방식으로. 즉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이런 데 적응하는 거. Adapt to의 표현이 되겠죠. 적응하다는. 적응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Socializing. 자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귀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is trickier. 조금 더 힘들다. People aren't like inanimate features of a building. 사람들은 unlike 쓰면 안 돼요. 무엇과 그 뒤에 나온 명사와 같지 않다. 이 표현이 되겠죠. Inanimate니까 무생물의 특징과 같지 않다. Of a building. Building의 that you just have to be around to get used to. 그 빌딩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 features의 특징을 that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that만 쓸 수 있는 겁니다. You just have to be around. 네가 그냥 있으면 된다의 표현이고요. To 뭐뭐하기 위해서 to get used to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아니면 to get accustomed to를 쓰기도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기만 하는 그런 특징과 사람들은 틀리다의 표현이고요. You have to interact with them. 자, 어려운 점이 뭐냐? Interact는 항상 자동사고요. With를 써야 됩니다. 당신은 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 And their responses.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can be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 Your feelings toward them are more complex too. 빼곡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감정도 또한 복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감은 isn't going to be affected. 자,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That much, 그렇게 많이의 표현이고 영향받진 않을 것이다. If you don't like balconies. 여기서 if는 도우의 뜻이죠. 설사 그들이 발코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your confidence can suffer. 당신의 자신감은 고통받을 수 있다. If you can socializ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It's also hard to design a tight way. 자, it 가주어, to야 진주어가 되겠고요. To gradually face many social fears. 어떤 공포심을 갖다 fear라고 표현하는데 병적인 공포심은 phobia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fear보다 보통 고소공포증 이런 거 할 때는 phobia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공포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공포증을 점진적으로 직면하는 깔끔한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은 또한 힘들다. 자, 빼고받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차츰 적응할까 이걸 디자인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표현입니다. 뒤에 보면 just messier,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The social situations you need to expose yourself to. To부터 expose yourself to 암기하셔야 돼요. 너 자신을 적응시킬 필요가 있는 그 사회적 상황은 may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When you want them. 당신이 원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파티를 하는데 적응해야 되겠어. 그럼 그 파티 상황을 갖다가 제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그라운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Well, you may not go well enough for you to sense that things are under control. 혹은 그런 여기 대인은 social situations를 봤죠. 그런 사회적 상황은 may not go well enough. 자,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enough 후투용법 쓰고 있는 거죠.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이고 의미상 주어 for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대디야라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things are under control.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 가능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정도로 그 사교적 상황이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이죠. The progression from one step to the next. 한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의 진전은 may not be clear.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Creating unavoidable large increases in difficulty. 그래서 분사구문 쓰고 있는 거죠. 주어동사 comma ing. 피할 수 없는 혹은 inevitable 같은 뜻이 되겠어요. 그런 커다란 증가, 어려움의 증가를 만들어낸다. From one to the next.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단계가 진행될 때. 우리가 빌딩 같으면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진행되는 단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People around you aren't robots.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가 아니다. That you can endlessly experiment with. 당신이 끝없이 실험할 수 있는 for your own purposes.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즉 실험 불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 좀 주의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This is not to say that. 자, 요게 나오면은 위치 문제 빼고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렇다고 해서 대디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수고적인 표현이니까 꼭 암기하세요. Facing your fears. Facing이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입니다. 네 공포에 직면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When socializing. 사람과 어울릴 때 분사구문 쓰고 있네요. The principles of gradual exposure. 그러니까 점진적인 노출의 원칙은 아, principles가 주어고 아가 동사가 됩니다. Still very useful. 여전히 매우 쓸모있다. The progress of applying them.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그 과정이 동사 is가 되겠죠. Just messier. 좀 난장판일 뿐이다. 그리고 knowing that before you start.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것은 동명사 주어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 같이의 내용이 되겠어요.